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그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 신동엽이 진행하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실화 탐사대. 아주 요즘에 인기가 좋은 프로인데요. 그 방송에 PD가 연락이 와서 사건 사고가 접수가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인터뷰가 가능하느냐 이렇게 문의 전화가 와서 말이죠.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녹화를 해서 방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편집을 해서 말이죠.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물건 번호는 120555번에 해당되는 호텔입니다. 사용 승인일부터 쭉 개별적인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승인일 1986년 8월 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죠. 대지 면적 430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130평입니다. 연면적 1547제곱미터죠. 평수는 468평입니다. 연면적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죠. 매가 현재 22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입니다. 현재 융자는 없는데요. 리모델링 조건부로서 2금융 기준으로 최대 융자 22억, 매가만큼 100% 나왔죠. 22억 가능하기 때문에 실인수가 12억, 실인수가 12억이면은 그러면 이게 바로 리모델링 비용이겠죠. 매수인이 12억 리모델링 조건부로 22억이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매출은 현재 2,500만 원이고요. 주차는 15대, 객실도 상당히 잘 나와 있죠. 31개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265만 5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제가 환산했더니 877만 6천 850, 9원에 해당되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기도에 입지한 호텔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에 말이죠. 대지가 130평이고요. 연면적이 몇 평입니까? 468평이죠. 객실 수가 31개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도 말이죠.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데 현재 매가가 22억이면 말이죠. 시소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수도권 내에서 말이죠. 수도권 내에서 시소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소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하나의 이렇게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제 호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기타 이제 여러 중개인에게 여러분께서 이제 물건을 이제 받아보시는 경우도 있으실 건데, 수도권 내에 대지 면적이 130평이다. 연면적이 468평인가요? 468평이다. 그 다음에 객실이 31개고요.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데 현재 호가가 22억이다. 이런 물건은 좀 브리핑 받아보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단점을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죠. 본 호텔의 단점. 장점도 말씀드렸으니까 단점도 한번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단점은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가장 큰 단점은 내용 연수가 좀 오래됐다 이겁니다. 1986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본 호텔은 말이죠. 리모델링을 추진하실 때 반드시 배관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배관을 일부
일부 수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반드시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리스크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이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 좀 긴장도 하게 되고요. 우왕좌왕하게 되고 해결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전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리스크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을 단순히 인테리어 마감만 해서 말이죠. 운영하다가 이 배관 뭡니까? 누수와 연결돼 있죠. 이 누수가 발생이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 왜? 좀 이제 매출을 올리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유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배관 같은 경우는 본 물건 같은 경우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비용을 제가 1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12억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좀 단점이겠죠? 12억이면 타 물건에 비교 대상 물건에 비교를 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조금 더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죠? 배관까지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더 든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이 비용이 조금 더 든다고 해서 이게 과연 매물 비용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 이 비용이 타 물건에 비해서 조금 더 투자가 되는 건 기정 사실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매가가 말이죠. 매가가 22억이죠. 네, 22억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가해서 말이죠. 이 추가 비용만큼 우리가 매가를 조정을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만큼 그 비용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비용에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 추가 비용이죠. 추가 비용은 말이죠. 매몰 비용이 아니다. 추가 비용은 이건 바로 원가에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예. 우리가 이제 만약에 22억인데 1억을 조정을 했어요. 왜? 매도인님 현재 호텔은 내용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배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이 배관 교체 비용을 사는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시고 좀 조정해 주십시오. 오케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 가격이 1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호텔은 해당 물건이고요. 대상 물건, 비교 물건을 한번 비교해서 원가를 한번 산정해 볼게요. 해당 호텔은 22억에 취득을 했죠. 리모델링 비용 얼마 들었죠? 네, 1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원가를 따졌을 때 33억이죠. 33억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처분을 하실 때 원가 계산을 하실 때 플러스 취등록세 21억에 4.6%죠. 원칙적으로 플러스 중개보수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비용을 추가를 해서 원가를 이제 산정을 했습니다. 원가를 산정을 했더니 계략적으로 보니까 원가가 34억이 나왔습니다. 34억. 그럼 처분하실 때 여러분께서 34억에 파실 건가요? 우리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그렇죠. 시세 차익을 우리가 보다 높게 누릴 수 있다 이거죠. 네, 플러스 알파만큼의 시세 차익을 포함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도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매도 가격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배관을 우리가 교체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면 22억을 건물주가 터무니없이 1억씩 깎아줄까요? 네, 깎아주지 않습니다. 호텔은 불황에도 바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부동산이 바로 호텔이기 때문에 이 매매 가격에서 일정한 조정을 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동산이에요. 잘 조정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22억에 만약에 취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리모델링 비용이 만약에 11억이 들었다. 11억. 배관 교체를 안 하니까 그 원가가 얼마입니까? 네, 33억이죠. 33억. 예, 네, 똑같이 네, 가정을 했을 때 원가가 얼마입니까? 네, 34억이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만큼 네, 우리가 시세 차익을 누린다면 여기에서 바로 똑같이 매도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본 물건의 단점은 내용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배관 교체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투자 비용이 리모델링 비용이 조금 더 든다. 그렇지만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매도 가격을 우리가 조금 더 조정을 해서 그 추가 투자 비용만큼 조정을 해서 취득을 하시면 두 가지의 리스크를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 물건은요. 이렇게 보시면 네, 본 물건은 지금 이제 매도 가격이 22억인데요. 매가가 22억인데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네, 호텔입니다. 감정가 이하. 그러면 매가가 22억인데 감정가가 얼마가 나오느냐? 네, 감정가는 현재 24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는 거는 여러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평상시에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호텔뿐만이 아니라 토지든 주택이든 다른 상가든 말이죠.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는 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수도권 내에서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감정가 이하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현재 소유자 있죠. 네. 현재 소유자가 말이죠. 본 호텔을 네, 상속을 받은 물건입니다. 상속 부모님께. 네, 부모님께서 이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신 거죠. 예, 자녀분들이 다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업이 다 있어요. 본업이. 그래서 이 호텔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 빨리 처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 좀 급하게 현재 소유자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사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 물건은 위치를 보시면은요, 네,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있어서 결론은 뭐죠? 산업단지가 있다면 그렇죠. 출장, 네, 출장이나 비즈니스 고객이 타 상권에 비해서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근에 보시면 경쟁업소 있죠. 네, 경쟁 네, 업소를 보시면 시설이 우수한 네, 우수한 시설을 네, 확보한 호텔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론 뭐냐? 그러면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참 운영을 했을 때 진짜 경쟁을 좀 덜하고 운영하기가 어떻다? 수월한 호텔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데요. 운영하기가 수월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첫 단추, 그렇죠? 첫 시작, 이 첫 머릿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호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취득하는 거고요.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주 면밀하게 팩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첫 발을 들이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무섭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두렵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좀 이제 여러분께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다섯 번째 호텔을 여러분께서 취득하실 때는 첫 번째만큼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호텔이 100만큼 어렵다면 두 번째 호텔을 취득하는 데는 30 정도도 힘들지가 않아요. 왜? 이미 한번 취득을 해봤고요. 운영을 해봤고요. 처분을 해봤지 않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운영 취득을 해봤고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호텔을 취득하는 과정도 그렇게 30 정도밖에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 좀 가장 어려운데요. 처음에 가장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해 드리는데 우리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먼저 보지 마시고 리스크를 먼저 보실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엄청 강조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단점도 여러분께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운영하기 수월한 호텔이다. 이것도 바로 엄청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셔서 운영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 많은 호텔을 임장을 통해서 취득하셔서 운영하시고요. 또 어떤 분이 처분하시고 어떤 분 계속 보유하고 계시고 있는데 100명이면 100명 다 말씀드리는 게 제가 초반에 늘 말씀드리거든요. 긴장하시라.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 보시면 제가 강조했던 거, 본인이 예상했던 거보다 더 어렵다라고 100%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 한 분도 말이죠. 생각했던 거보다 참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사전에 관리해야 된다. 그게 현상으로 일어났을 때는 늦은 거다. 가장 큰 리스크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분석을 마치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그 리스크를 얼마나 우리가 제거를 하고 알고 나서 창업을 하느냐가 하나의 포인트도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운영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호텔은 말이죠. 여러분께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당 호텔의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기대 수익률.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자 지급액. 지금 레버리지 효과는 2금융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최대로 융자를 받는다니까. 최대이기 때문에 2금융 기준입니다. 그래서 1금융은 2금융보다 융자가 좀 적게 나오겠죠. 금액이 대신 금리가 좀 싼 거고요. 2금융은 어떻습니까? 1금융에 비해서 대출금이 많이 나오는 대신 대출자 입장, 즉 금융권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최대 융자 기준이기 때문에 2금융입니다. 2금융으로 브리핑 드리는 대로 22억을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고 보시면 현재 기준 6.5% 이 정도 금리를 보시면 되겠고요. 1년의 이자가 1억 4,3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이자가 얼마를 부담하셔야 되냐면 1,192만 원이죠. 1,192만 원. 제가 여러분께 하나 놓친 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12억을 투자했을 때 현재 매출이 2,500만 원인데요. 12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했을 때는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이 얼마냐?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가능한 월 매출은
해당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객실 단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6,5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6,500만 원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고요. 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의 좀 기준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리모델링을 마친 후에 또 영업 노하우를 계속 전수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대로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6,500만 원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창업자분들 보시면 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6,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말이죠. 정점이 아니에요. 정점 한 단계 밑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초반에는 제 말씀을 잘 따라 주신다면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6,500 플러스 네, 알파만큼 네, 매출은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평가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되거든요. 거품을 제거하고 그래서 6,500만 원 이렇게 제가 분석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네. 자기 자본 네, 얼마 투자하시죠? 자기 자본 네, 12억 투자하시죠? 예, 12억 네, 투자하셨을 때 매출이 6,500만 원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6,500만 원 중에 매달 1,192만 원은 이자 지급액이고요. 기타 필요 경비, 그다음에 인건비, 공과금, 세금까지 다 제하고 순수익을 봤을 때 매달 2,140만 원의 순수익을 누릴 수 있는 호텔이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네, 21.4% 이렇게 분석이 마친 호텔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